자신감 있게.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다음 안내시까지 네, 차를 보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본인 해야지. 해도 되나? 아, 안 될 것 같은데? 꺼진 거예요? 응. 와, 어떡해! 침착하고. 아, 어떡해요? 본인이 왜 꺼진다고 모르죠, 지금. 네. 왜 꺼진다? 그렇지. 왜 안 바꿨을게요? 아, 진짜 무서워. 왜 기어 안 바꿔? 그니까요. 내가 우회전 몇 단으로 하라 했어요? 2단이요. 근데 왜 안 바꿔? 와, 맞다. 자, 32하니까 뭐 밟아도 되죠? 클러치 밟아도 되죠? 정류 지점에 네.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중립하고, 이거 올리고. 시동 끄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잘했어. 잘했으니까. 괜찮아. 좋은 경험 한 거잖아. 네. 이제는 알겠죠? 네. 그러면. 내가 우회전할 때,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멘트 들리면 우측 깜빡이 켜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거죠? 네. 속도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죠.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15km로 해야 되니까. 줄여나가다가 마지막 멘트가 들리면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클러치를 바로 떼는 게 아니라 살살. 네, 속도가 30 이상이면 브레이크를 더 눌러주고, 네. 그죠? 15km 정도 됐을 때 클러치 부드럽게 들면 되죠. 다 배웠던 거예요. 그죠? 네. 네, 까먹지 말고. 자, 이번에는 길만 안내주고 모의고사. 반 모의고사는 했어요, 그죠? 어? 좋은 경험 해봐. 아니야, 자꾸 해야 돼. 네, 시동 걸어서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옆에 있잖아. 네. 아까 뒤에 차 와도 내가 다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시동 걸고. 깜빡이 끄시고. 자, 차에 타시면 침착해요. 차에 타시면 뭐부터 한다? 안전벨트 메고, 의자 맞추고, 사이드 미러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자, A코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천천히 하세요.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조급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운전의 기본 3단계는 인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지.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인지 보고, 안전한지 보고, 판단. 갈까 말까, 가도 된다, 가도면 안 된다, 기어 변속을 하면 된다, 기어 변속 하면 안 된다. 알겠죠? 판단. 그 다음에 동작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어, 좌측 키고. 자, 미중립으로 감점 먹죠. 이런 게 판단이에요. 자,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 했죠? 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자, 이 신호 지나 직진이에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어? 가야 되는 거죠? 네? 본인 판단해 이제. 자신감 있게 해, 괜찮아. 자신감 있게 해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자, 우측으로 들어갈 거예요. 배운 대로 하면 돼, 차분하게. 우측 방향입니다. 어, 뭐야? 너무 빨리 바꿨네. 여기는 2단 될 필요가 없죠. 우측 방향이지 우회전이 아니잖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감점이. 네, 심한 진동 감점. 클러치 확 들면 안 돼, 그리고. 네. 어, 뭐야, 씨. 천천히 야. 차분히 해, 차분히 해. 긴장하지 말고. 다 피해, 알아서 피해 가니까 본인이 배운 대로만 차분히 하세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잠깐 서도 되죠? 당연히 서야지. 나한테 묻지 마야지. 시험이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 네. 불을 사고나 죽는 거야. 최대한 묻지 말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자체 깜빡 안 켰죠, 그죠? 네. 네, 그런 거 이제 실수하네요. 자, 차로 변경합시다. 계속 3차로예요. 방금 드르륵 하죠? 네. 클러치 밟아도 돼. 자, 방금 같은 거 방금 같은 심한 진동 감점, 그죠? 2단 넣고 클러치 확 떼면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거기는 우회전이 아니죠? 굳이 2단 바꿀 필요 없죠? 우회전일 때만 2단. 예. 그건 우회전이 아니잖아. 돌아가면 쭉 이어지는 거잖아, 그죠? 예. 굳이 뭐 2단 넣을 필요 없죠. 2단 넣었다 하더라도 감점은 안 주는데, 클러치 확 들었잖아. 네. 차가 충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2단일 때는 확 들으면 안 되는데. 예. 속도를 줄이고 들어라 했잖아. 그러니까 15km 만들어서. 계기판 한번 봐요. 느긋해. 좀 약간 좀 급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급한 것만 고치면 잘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파이팅 합시다. 마음속으로 이 차이가 아무 수동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 해요. 여기 가속하지 말고 공사 구간이니까 한 40 정도로만 달리면 돼요. 여기는 50km 도로니까 계속 3차로. 네, 이 속도 좋아요. 오른쪽 너무 쏠리지 말고요.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아직 괜찮아. 이제 83점인데 뭐 아직 합격 점수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돼. 알았죠? 예. 아까 그래서 내가 출발을 할 수 있을 때 기어 넣으라 그랬잖아, 그죠? 네. 정지적 기어 미중이 감점 먹을 필요 없잖아. 무조건 기어 넣는 게 아니라 보고 가도 돼, 그죠? 그리고 차가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니까 한 번 더 안전하긴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남의 차로 들어갈 때 혹시 깜빡이 꼭 켜주시고. 그리고 멈춰야 되냐 물어볼 필요 없어. 멈추세요. 차가 있으면. 네. 오케이? 차가 있는데 들어가면 사고 나잖아. 뒤에서는 빨리 달라고 우리는 천천히 가고 있잖아. 뒤차가 더 빠르잖아, 그죠?
저쪽쯤에서 차선. 그건 C코스고, 우리 A코스잖아. 변경 없다 그랬잖아, A코스는. 3차로 진행. 그 C코스. 예, 고가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 고가 밑으로 가잖아요.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잘해주고 있어요. 파이팅! 계속 3차로.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하물차 따라 그대로 가면 돼요. 앞에.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계속 직진.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대로만 쭉 끝까지 가면 합격해요. 절반 왔어, 절반. 이제 절반만 더 가면 돼. 지금 돌아야 되는 거예요? 직진! 직진이죠. 나 아무 말 안 했어. 자신감 있게 하라니까. 계속. 내비에서 아무 말, 채증기에서 아무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럼 직진이야. 뭐, 500m 우회전, 500m 좌회전 안 나왔잖아. 그죠? 까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 멘트 나오죠, 그죠? 이렇게? 지금 닦아도 돼요? 아, 지키면 안 돼. 감점이지. 150.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기어 변속 타이밍. 오케이? 네. 150은 깜빡이 타이밍. 마지막 우회전입니다. 타이밍은 기어 변속 타이밍.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속도 좀 더 냅시다. 앞에 너무 멀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50m 앞 우회전입니다. 저기서 왜 우회전하는 거죠? 예. 지금도 보면 멘트가 나왔는데 깜빡이 안 켜고 있잖아. 내가 150이라고 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근데 왜 안 켜? 그건 차로 변경 때 얘기한 거지. 여기서 만약에 차로 변경을 할 때는 정지했을 때는 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갔다 다시 진행하면서 다시 키라 그랬잖아. 기억이죠?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계속 2단 넣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2단 넣고 계속 가면 돼. 문제는 달리다가 안 바꾸더라고, 다들. 그래서 많이 꺼먹지. 아까처럼요? 그렇죠. 이렇게 멈출 때는 이제 2단으로 쭉 가는데, 네. 다닐 때는 안 바꿔. 그래서 시동 다 꺼먹는 거야. 오케이? 네. 그 꺼졌는데 당황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꺼진지 모르는 거야. 그때는 무조건 기어를 뺐다가 시동 걸고 다시 기어를 넣어. 기어를 뺐다가 시동 걸고 다시. 그러면 아, 다시, 그렇죠. 그러면 실수로 들어가잖아. 근데 아예 그냥 기어 넣은 상태로 시동 걸잖아. 아까처럼? 응, 계속 4단인 거야. 그죠? 네. 계속 꺼먹는 거야. 왜 꺼진지 모르는 거야, 본인은. 그래서 시동 꺼지면 기어를 빨리 뺐다가 시동 거는 게 제일 나아. 그럼 다시는 2단을 확실히 넣잖아. 네. 예.
이해되셨죠? 예. 신호 꺼지면 거의 100% 2단이, 4단이야, 거의. 돌고 나면 2차로로 차로 변경하세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갔죠? 감점이잖아. 네. 왜 깜빡이 안 켜지 자꾸? 차로 변경할 때고요. 2차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 까먹지 말고요. 네. 깜빡이 켜셔야 돼. 무조건. 아. 남의 도로 갈 때는. 그래, 뒷차가 알지. 그냥 막 밀어붙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그러네요. 진짜 사고. 아, 어머나, 진짜. 우리가 깜빡이를 왜 켜야 되죠? 깜빡이요? 뒤차 알리고. 뒤차한테 알려주고. 네. 내가 이제 옮긴다. 주의해라, 이거잖아. 네. 근데 깜빡이. 그냥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야. 맞아. 그 본인이 과실이 생기는 거야. 사고 났을 때. 항상 차로 변경할 때. 예. 내가 차로, 3차로 들어가면 2차로 변경하세요 하면 본인이 알아서 깜빡이 켜야죠. 내가 다 알려줄 수 없잖아. 시험 볼 건데. 그죠? 그쵸. 주변 변경하세요 하면 무조건 깜빡이 켜는 걸 까먹지 마세요. 네. 깜빡이는 까먹어라, 까먹은 깜빡이 아니에요. 켜는 건 까먹으면 안 돼. 네. 끌 때는 약간 까먹어도 괜찮아. 그냥 깜빡깜빡해서 깜빡이야. 그래서 깜빡하면 안 돼. 우와. 멘트 나올 때마다 잘 체크하시고요. 오! 그러면 이때 2단으로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방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2단 넣고 엑셀 밟다가 3단 넣었잖아. 네. 근데 앞에 신호 빨간불이죠. 그럼 2단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멈추면 되죠. 아. 근데 그 왜 또 기어 바꿔? 그냥 동작이 그러니까 본인이 눈으로 봤어. 네. 그럼 이제 판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판단 시간이 없어. 바로 행동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인지하고 판단해 버린단 말이야. 아, 인지하고 행동한단 말이야. 인지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인지, 판단, 행동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바꿀 필요 있나 없나. 여기 있잖아 아직까지. 네. 앞차하고 안전거리가 있잖아. 그죠? 예. 자,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다이소. 그리고 방금 멘트 뭐 나왔어요? 어린이 보호. 예. 그럼 기어 변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판단을 하라는 얘기야. 계속 2단으로 가면 돼. 그렇지. 그리고 다이소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옮기라 했죠? 오른쪽 3차로. 요거 지나면 3차로 옮긴다 그랬죠? 예. 3차로 옮겨야 돼요. 오케이? 우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출발하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그죠? 네. 2단으로 계속 가면서 시속 20km 유지하면서 오른쪽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면서 3차로 옮기면 돼요.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불법 주정차 지나서 옮기면 되는 거고. 오케이? 됐나요? 네. A가 3번 바꾸는 거죠, 사서. 지금 한번 바꿨죠? 네. 여기서 한번 바꾸고, 저 가서 또 한번 바꾸고, 총 5번 바꿉니다. 와. 계속 오른쪽으로 붙는 거예요. 네. 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해됐었네? 어디서? 다이소 지나서.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서 또 다시 3차로. 그렇죠. 왜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누읍동 쪽으로 가니까. 기억하세요? 네. 여기 지나고 계속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렇죠. 우회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붙는 거예요. 근데 불법 주정차 있는지 보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알려줘요? 네. 모의고사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잘할 수 있어. 파이팅! 학원차 잘 보세요. 학원차 하는 거. 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본인은 뭐 하고 있어? 우측 깜빡이 키고. 그렇지. 이쪽 보면서. 그렇지. 제한속도
속도 30km 구간입니다. 불법증 차가 없으면 바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네. 근데 깜빡이 안 켰죠? 내가 출발하면서 깜빡이 켜라 그랬었는데. 출발하면서요? 네. 불법증 없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 네. 네. 불법 주행차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방금. 근데 없을 때는 바로 들어갈 거잖아, 우리가. 네. 응, 맞아요? 응. 그러니까, 앞에 차는, 교육차는 깜빡이 미리 켰다고. 응. 이해되셨어요? 네. 응. 그냥 신호 바뀌면 무조건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지금? 뭐 해야 돼? 응. 와우. 그래서 차 굴러가면 깜빡이 바로 켜도 돼요? 미리 켜는 거예요, 깜빡이는. 항상 깜빡이는 네. 30m 전방에서 미리 켜는 거예요. 키자마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자, 잘 보시면 아까 저 뒤에 하고 여기를 잘 보시면 도로가 틀려요. 네. 아까 뒤에는 두 개 2차로 우리 있었죠. 네. 가다가 차로가 세 개로 늘어났죠. 네. 그래서 2나 3으로 바로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근데 앞에는 보세요. 앞에도 차로가 세 개로 늘죠. 네. 하지만 저쪽이 우회전 전용이죠. 저기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보고 그러니까 3단까지 올리고 쭉 가면서 깜빡이 켜고 옮겨야 되겠죠. 틀리죠. 뒤에랑 여기랑. 아, 네. 예. 도로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하는 거야. 상황에 맞게 운전은. 그래서 이게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출발. 여기서 이제 오리보 끝났죠? 네. 그럼 속도 올려도 되죠, 그죠? 네. 속도 올리면서 2단 넣고 속도 올려서 쭉 가다가 3단 넣고, 그죠? 저기 우회전 전용이니까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네. 깜빡이 켜고 안전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고. 저 뒤에서는 교차로 지나서 맞아 바로 들어가도 되고. 그게 틀려요. 네. 도로가 다 다른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돼, 나중에 운전할 때는. 처음에는 이런 것도 다 어려운 거야. 네, 진짜. 그래서 다들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학원 6시간, 뭐 8시간 해가지고 이거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 거고. 가족한테 배우면 하만 내고. 자, 여기 지나면 3차로 알아서 변경하세요. 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우와. 자신감 있게 자, 이제 우회전 한번 하고 유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회전하고 나서 3차로 들어가고 유턴이니까 1차로까지 옮겨야 되겠죠? 네. 본인이 혼자 알아서. 자신감 있어요. 화이팅.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 유턴할 때는 클러치 밟고 도는 거 알죠? 네. 기어 2단으로.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어떻게 내가 우회전할 건지 미리. 뭐 위험한 거 없으니까. 넉넉히 앞 차만 보고 달리면 안 돼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회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알아서 해봐요. 크런치를 밟아야 돼.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를 쓰면 되잖아. 왜 안 써? 제한 속도 60km. 이렇게 막 들으면 안 되잖아. 다음 번호시까지 직진입니다. 3차로 들어가라 했잖아 내가. 네. 왜? 3차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가는 건. 그리고 속속 지금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감점 먹었죠. 자, 천천히 가보세요. 설명할게요. 자, 2단, 잠깐만 설명할게요. 네, 설명 들어요. 자, 본인이 2단 바꿨죠. 네. 근데 몇 킬로에서 2단을 바꿨죠, 우리가? 30킬로 이상에서 밟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클러치 밟고 계속 갔죠. 네. 그럼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감점 먹죠. 내가 아까 기업에서 몇 킬로 이하에서 하라 그랬죠? 30. 예, 30 이하에서 하라 그랬죠? 네. 그럼 속도를 줄이면 되잖아. 30 이하까지, 그죠? 네. 속도를 줄인 다음에, 그리고 기어를 2단 넣으면 되잖아, 그죠? 네. 그리고 클러치 천천히 들으라 그랬죠, 그죠? 네, 팍 들었던 거. 파가 안 들었어요? 팍 네. 들진 않았어? 네. 자, 4단 넣고. 6탄. 오! 왜요? 지금도 팍 들어서 이렇게 되네. 아, 그건 괜찮아. 그 정도는.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옮기세요. 10m 앞. 6탄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지금도 깜빡이 너무 빨리 꺼. 좀 행동이 빨라, 너무. 더 여유있게.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여기도 깜빡이 켜야 돼요? 당연히 켜야지, 유턴도. 응. 아까 켰잖아, 우리. 유턴입니다. 응. 이어서. 다 까먹고 있으면 안 돼. 시험을 종료합니다. 원래는 지금 불합격인데. 네. 제가 합격 멘트 들려드리려고 일부러 점수 안 깠어요, 수동으로. 아까 진로 변경 위반이죠, 그죠? 네. 3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2차로 확 들어가 버렸죠? 깜빡이도 없이, 그죠? 그건 실격까지도 돼요, 잘못하면. 현전 사고 위험으로. 저 봐, 천천히 오는 거 봐봐, 저 차. 저렇게 천천히 오잖아, 우회전. 예. 저 사람이 있으니까 멈추고. 저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오토바이 그냥 오잖아, 실격이지. 예. 그죠? 네. 저 우회전 천천히 하죠, 저렇게. 저 천천히 하잖아, 저 속도로. 오토인데도, 그죠? 예.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유턴 한번 혼자 알아서 3차로 들어가면 돼요. 아까 배웠던 거 알죠? 네. 그대로 하면 돼요. 배운 대로 해요. 괜찮아. 마지막 뭘 해야 돼? 중요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하고 자, 원래는 불합격이에요. 네. 근데 합격 멘트 들려드리려고 하고 중요합니다. 자, 시동 걸어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본인도 분명히 느꼈어, 그죠? 네. 속도 빠르네. 그럼 뭘 해야 돼, 본인 판단에? 줄여야 돼요. 그럼 뭘로 줄여야 돼? 브레이크. 그러네. 그죠? 엄청 빠르죠? 거기서 만약에 네. 사람이 튀어나왔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사람 사망이에요. 진짜. 응, 사망이에요. 그 속도 한 35km, 36km거든요? 네. 그 속도에 사람 그대로 정면으로 치잖아요? 사람 죽어. 그래서 우회전은 우리가 무슨 구간이라 그러죠? 서행 구간이라 그러죠? 서행의 뜻은?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야. 나는 40km 가도 천천히인데. 30 아래? 즉시. 따라하세요. 즉시. 즉시. 멈출 수 있는 상태로. 즉시 멈출 수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장례 기능에서 돌발 나오면. 굳이 그렇게. 멈출 수 있었죠? 네. 그때 속도가 몇 킬로였어요? 그때가요? 9킬로죠. 9킬로요? 응. 9킬로잖아. 일단 넣고 아무것도 안 밟고 갔잖아. 맞아요. 그게 9킬로잖아. 그럼 그 속도까지 줄여야죠. 이렇게 천천히 가야지. 네. 빨리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모의고사. 자, 학원까지 들어가는 거.